아, 네, 안녕하세요. 해시도 오픈 리서치의 임선입니다. 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최근에 여러 이제 공신력 있는 금융기관들에서 일본을 중심으로 해서 발행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모바일 앱 안에서 이제 코인을 쉽게 관리하고 이체할 수 있도록 여러 서비스들을 페이팔이랑 텔레그램이랑 그 다음에 그랩 이런 앱들이 서비스를 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전반적인 최근의 흐름들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봤을 때는 일반 사람들이 이 블록체인 시장이 좀더 가까워지고 그다음에 일상생활 안으로 크립토 자산이 들어오면서 자연스럽게 쓰기 시작하는 어떤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릴 순서는 크립토 결제 시장에 일단 여러 기업들이 뛰어들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뭔지, 그리고 두 번째는 매스 어덥션을 앞당길 수 있는 핵심 변수가 뭐뭐가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현재 어떻게 조금씩 그동안 허들로 작용했던 것들이 해소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말씀드릴 거고요. 그래서 크립토 자산으로 급여를 받는 케이스들, 그다음에 모바일 앱으로 들어온 크립토 자산, 그다음에 일본에서 B2B 그 스테이블 코인 결제 시장이 열릴 가능성. 이런 부분을 말씀드릴 거고,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이 좀더 활성화되고, 이 부분이 개인들이 또 모바일 앱을 통해서 결제를 하게 되는 그런 변화가 되면, 기존에 비슷한 비즈니스를 했던 이제 은행 같은 경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 같고, 거래소, 그 다음에 전반적인 유동성이 늘어나는 걸로 인한 온체인 시장에서의 성장 이런 것들의 영향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릴 거고요. 네, 지금 그동안 이제 블록체인 시장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게 이제 매스 어덥션을 어떻게 가능하게 할 거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고, 그동안 매스 어덥션을 어렵게 했던 요인들을 생각해 보면은 일단 FTX 거래소 파산과 같은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그리고 또 이제 국내에서도 좀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래서 벨리오나 이런 데서 이제 피해자들이 생겼었고, 그래서 제3자에게 내 크립토 자산을 맡기는 게 과연 안전한가, 이런 요인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원래는 직접 자기가 자산을 보유하도록 하는 어떤 유인이 생기면서 이제 개인 월렛의 어떤 확산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게 또잘안 됐던 이유는 이게 어느 정도의 허들이 또 있는 부분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니모닉을 또 보관해야 되는 문제, 그다음에 콜드월렛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리적으로 휴대를 계속 해야 되는 부분, 이런 것들의 불편함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이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문제를 해결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일반인들이 조금 더 크립토 자산을 보관하기 쉬운 형태로 서비스를 내놓은 것들이 이제 생긴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그랩이랑 페이팔, 그다음에 텔레그램 같은 경우에 앱 내에다가 이제 이 크립토 모바일 개인지갑 형태를 탑재를 해놓고, 그 다음에 UI, UX도 개선을 하면서 접근성을 대폭 향상을 시킨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모바일 월렛 간의 이제 P2P 송금이나 결제나 또 모바일 안에서 크립토 자산 간단한 비트코인이나 스테이블코인을 매매가 또 가능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토큰 간의 수업도 가능하고, 뭐 이렇게 되면 사실 지금 기존에 거래소가 하던 역할도 지금 모바일 앱 안으로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리고 사실상 그러면 모바일 월렛 뱅킹 플러스 거래소 서비스 플러스 뭐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다 그냥 앱 안으로 들어와서 개인의 모바일 안에서 다 가능해지는, 네, 그런 것들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스테이블 코인 이용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그동안 이제 우리 인식 속에서 크립토 자산에 대한 일반 사람들의 인식은 이걸 통해서 좀 돈을 많이 벌어보자 이런 자본차익 목적, 그다음에 또 이걸 가지고 이제 어떤 잦은 트레이딩 뭐 이런 것들이 주로 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생활에서 이 토큰을 아트코인을 어디다 쓸 거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성이 되게 제한이 됐던 건데, 이번에 이제 싱가포르에서 그랩 앱에다가 싱가포르 통화청이 같이 이제 협업을 해서 싱가포르 정부 주도로 어떤 특수 목적 화폐 형태 NFT를 만들어서 그거를 그랩 앱 모바일에다가 이제 제공을 해주고 그거를 실제 어떤 가게에 가서 쓸수 있게 이런 거를 이제 실험을 했거든요. 이거는 지금 싱가포르 통화청에서 싱가포르 국민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런 거를 좀어잘쓸수 있을까? 이런 목적으로 우리가 나중에 화폐를 만들면 국민들이 잘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을까? 사실 이런 거를 테스트하는 어떤 목적이라고 볼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어쨌든 간에 뭐 NFT가 실용성을 갖게 되는 형태의 모습으로 싱가포르 통화청까지 더해지면서 이런 시도를 했다라는 거는 크립토 자산에 대한 어떤 실용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또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어떤 크립토 자산이 실용성이 있을 건가? 사실 이런 구분들도 생길 것 같아요. 이런 크립토 자산, 예를 들면 지금 모바일 앱 안에서도 서비스가 되는 이 크립토가 몇개안 되니까요. 그래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다음 스테이블코인, 그다음에 라이트코인 이렇게 몇개안 되고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그 코인들에 대해서는 사람들의 수요가 기본적으로 받쳐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뭐 다른 이제 크립토 같은 경우는 나중에 추가될 수도 있지만, 그럼 이 크립토는 실제로 어디에 쓸수 있는가? 사실 이런 고민들이 시작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크립토 자산 관련해서 그동안은 좀 규제가 굉장히 천천히 진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전통 기업들, 대기업들 이런 데서는 사실 들어오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규제가 지금 완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들어와서 어떤 비즈니스를 시작했을 때 그게 잘못하면 규제 위반이 될수 있고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동안 명성을 쌓았던 대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자체가 리스크가 되기 때문에 그 때문에 들어오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스테이블코인 그 규제가 일본에서 지금 완전히 완성이 됐고 그다음에 금융기관들은 스테이블코인을 발행을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가장 먼저 움직였고 그다음에 뭐 1, 2년 이내에는 결국 주요국들도 같이 움직이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예, 텔레그램이랑 페이팔이랑 그랩 그리고 일본의 금융기관들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기 시작하는 것들 그리고 한국은행도 지난 9월 말에 이제 CBDC와 관련해서 이제 테스트를 진행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한 분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매스 어답션을 앞당기는 핵심 변수를 이제 저는 이제 세 가지를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제 크립토 자산으로 급여를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좀 매스 어답션에 영향을 줄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왜냐하면은 일단 이거를 실제로 많이 실생활에서 급여로 받아서 그걸 어딘가 돈을 쓸수 있는 형태가 돼야 될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아주 일부긴 하지만 크립토 자산을 급여로 받는 사람들이 이제 해외에서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모바일 앱 지갑을 통해서 이제 손쉽게 보관도 되고 관리도 할수 있는 부분. 네,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된다면은 매스 어답션 영향을 줄것 같고. 그다음에 정부와 대형 금융기관 같은 신뢰를 받는 기관들이 주도를 해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을 하고 이 발행이 많아지면은 전반적으로 이것들이 결국에는 오프체인에서는 이게 움직여질 수 없고 어쨌든 온체인 안에서 거래가 돼야 되는 대거에 될 것이기 때문에 온체인 시장 안에서 유동성을 공급해 주는 역할을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크립토 자산으로 급여를 받는 이제 사람들이 얼마나 되냐 네,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릴게요. 딜사라는 글로벌 하이어링 기업이 있고요. 여기에서 150개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한만건 정도의 채용 건들을 가지고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반기마다 그 트렌드 보고서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 이제 여기 보고서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재밌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트렌드로 본 것이 이제 전체 급여로 나간 금액 중에서 한5% 정도가 이제 크립토 자산으로 나간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비중은 여기 보신 것처럼 이제 라틴 아메리카가 67%, 그다음에 EMEA 24%, 그다음에 북미가 7%, 그다음에 아시아 퍼시픽 2%.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남미 쪽 국가들이 가장 급여를 스테이블 코인으로 많이 받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비중은 2022년 상반기 때가 이제 55%였고요. 2022년 하반기까지의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그건 이제 4%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 줄어들긴 했는데 이제 FTX 파산이 있었고 2022년 하반기에 여러 가지 안 좋았던 이슈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비중이 한4% 정도라는 건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걸로 생각이 되고요. 급여로 지급된 크립토 자산 비중은 이제 비트코인이 47%로 제일 많고 USDC가 29% 그리고 이더리움이랑 솔라나가 14% 8% 순입니다. 앞으로 이 크립토 자산으로 급여를 받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냐, 더 많아질 거냐. 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채용 시장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봐야 될 건데요. 지금 몇년 전부터 나왔던 트렌드긴 하지만 그 기г 워커라는 어떤 새로운 그
채용 어떤 근로자 그룹이 등장을 했는데요. 기익이라는 단어는 1920년대에서 이제 여러 재즈 바들을 돌면서 공연하던 공연팀을 이제 기기라고 부르면서 유래를 했는데, 기익 월커라는 사람들의 특성은 일단 근무 유연성, 플렉서빌리티를 중시하고, 그다음에 어떤 독립성, 인디펜던스를 중시하고, 일과 삶의 균형. 네, 뭐 많이 들어본 얘기들이잖아요. 지금 MZ 세대들이 이제 많이 선호하는 이러한 형태들이고, 근데 이러한 형태의 어떤 그 글로벌 근로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또 급여를 크립토 자산으로 받는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열려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022년 8월에 버크셔 해서웨이의 조사에 따르면은 이제 프리랜서 작가, 디자이너, 개발자 이런 그룹 안에서 크립토 자산의 어떤 전체 또는 부분에 대해서 받을 의향이 있다. 뭐 이런 비중이 62% 정도 됐었습니다. 그래서 크립토 자산 급여를 선호하는 이유는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이제 실시간으로 이 지급받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가장 컸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제일 중요하다. 베리 라이클리 이렇게 같은 사람들이 36%, 그리고 익스트림리 라이클리 이쪽이 26%, 그리고 서머 라이클리가 27%. 그리고 또이 실시간으로 받는 거에 대한 선호도를 보면은 또 역시 이 남미 쪽이 이제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새로운 어떤 근로자 그룹의 등장과 함께 크립토 자산을 급여로 받는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것이 이제 인구 구조적인 측면과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한국이나 일본은 고령화 이슈 때문에 사실 이런 뭐 MZ 세대들이 얼마나 늘고 있고 특히나 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에 태어나신 Z세대, 그러니까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불리는 세대가 얼마나 늘어나고 있는가에 대해서 뭐 우리는 크게 이제 관심이 좀 적고 그런데요. 전 세계적으로 이제 시야를 넓혀서 보게 되면 네,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 전체 인구의 40% 이상이 14세 이하. 네, 그래서 첫 번째 그림에서 나이지리아를 보시면은 네, 여기 있는 사람들, 여기가 지금 이제 10대, 여기가 20대 이제 이럴 건데요. 그러니까 5년, 10년 뒤가 되면은 여기 있는 이 많은 면적이 위로 올라오겠죠. 네, 여기 중간쯤으로 볼록해진 형태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인도네시아나 브라질은 지금 여기 뭐 20, 30대 여기가 많은데 네, 여기 그리고 이제 10대 이런 사람들도 위로 올라오면 여기가 또 볼록해지는 구조가 이제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이 이제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전체 인구의 그 숫자를 보면 그냥 아프리카 중에 하나의 나라인 나이지리아를 보면 2.2억 명, 인도네시아 2.7억 명, 브라질 2억 명, 네, 한국 0.5억 명, 네, 5천만 명이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새로운 어떤 이제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가 등장을 한다면은 아마도 그 무대는 아프리카나 남미처럼 인구 구조적으로 지금 10대들이 많아지고 10대가 많은 어떤 그러한 나라들에서 탄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앞으로 새로운 형태의 금융, 새로운 형태의 경제를 만들어 나가는 어떤 앞서 나가는 어떤 지표 역할을 하는 것도 좀 특이하게도 아프리카나 남미 같은 나라가 주도할 수 있다라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가 네, 이런 부분에 기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나라들 안에서 오히려 굉장히 개인 지각 간의 거래라든가 이런 게 활발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도 중장기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크립토 자산을 급여로 받는 부분과 영향을 줄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모바일 앱 안으로 크립토 자산이 굉장히 쉽게 관리될 수 있는 형태로 들어오게 된 부분인데요. 그랩이랑 서클이 이제 지난 9월 말에 같이 업무 협약을 맺었고 이제 서클이 이 이제 웹3 지갑을 그랩에다가 넣는 거에 대해서 기술적인 부분에 협력을 한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싱가포르 통화청도 같이 더해져서 이 웹3 지갑에다가 이제 웹3 지갑이 지원할 수 있는 NFT 형태. 네, 그것을 이제 싱가포르 통화청에서 이제 그 부분에 같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랩이라는 앱은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앱중 하나인데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런 8개국 대상으로 해서 차량 공유, 그다음에 배송, 전자상거래 결제 이런 것들 제공하고 있고요. 지금 그랩 앱, 이 웹3 월렛에서 제공하는 거는 뭐 비트코인 이런 거다 지원되는 게 아니라 되게 제한적으로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싱가포르 통화청에서 지정한 어떤 시범적인 NFT만 사용이 가능한 거고요. 그다음에 그렇지만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규제법이 싱가포르에서도 올해 8월에 법안이 마련됐기 때문에 보통 1, 2년의 시차를 두고 실제로 발행이 된다라고 치면은 뭐 내년 정도부터는 싱가포르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될 가능성이 있고 또 그것을 또 지원하는 형태로 발전이 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리어월드 안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앱, 그러니까 거의 뭐 카카오톡처럼 우리가 토스나 이런 거랑 비슷하게 이런 앱 안에서 크립토자산 결제를 결합시켰다는 점에서 일단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민간 기업만의 어떤 협력이 아니라 싱가포르 당국이 향후 CBDC 도입을 위한 어떠한 테스트 단계로서 이 글의 앱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점인 것 같습니다. 국가별, 그러니까 지금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려고 하는 데가 이제 민간 기업 중심으로 되고 있고, 각국의 정부들은 사실 CBDC를 밀고 싶어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은 아직 방향을 정하지 못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중국은 이제 ECNY라는 형태로 일렉트로닉 머니의 형태로 CBDC의 형태로 가고 있는 것 같고, 싱가포르도 어쨌든 중국의 뭐 입금 아래에 있고 영향력 안에 있다 보니까, 그리고 워낙 인구도 작고 워낙 계획 경제 형태로 경제를 이끌어왔던 구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CBDC 관련해서도 좀 조건을 주고 어떤 정책 목적을 좀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싱가포르 정부가 통화청에서 만든 자료를 보면은 앞으로 이제 퍼포스 바운드라는 그 줄임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특수한 목적에다가 바운드 된 형태의 어떤 머니 그런 거를 CBDC로 만든다라고 했을 때 유즈 케이스를 보면은 정부 차원에서는 예를 들면은 정부에서 어떤 다른 지자체에다가 뭐 돈을 예산을 전달을 할때 아니면은 일반 기업 일반 그냥 기업들 민간 기업들이 뭐 바우처로 뭐 활용을 하는 경우 또는 뭐 개인 간에는 어떤 목적을 예를 들면 이제 학비 지원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도네이션 특정 기관에 대한 도네이션 이런 식으로 한정을 해서 뭐 쓰는 거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서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싱가포르는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근데 이러한 형태의 머니에 대한 수요가 얼마나 될지에 대해서는 네, 뭐 조금 회의적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형태의 CBDC가 있고 뭐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냥 스테이블 코인이 있고 또 비트코인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사실상 많은 크립토 자산들이 사실상 공존하면서 경쟁이 불가피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각국 정부들도 자기네가 발행하는 CBDC가 그리고 민간들이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가, 얼만큼 사용자들이 편리하게 그 기능을 제공할 거냐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될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네, 페이팔도 마찬가지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하겠다고 했고, 그다음에 모바일 앱 안에다가 이제 스테이블 코인 자기가 발행한 거랑 뭐 비트코인이랑 이런 것들 스왑하는 거를 가능하게 하고, 그다음에 페이팔 쓰는 사람끼리 주고받는 거 가능하고. 네, 이런 것들을 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 일본이 이제 스테이블코인 발행 관련해서 가장 먼저 시작을 하게 될것 같은데요. 가장 먼저 스테이블코인 발행 관련 규제 프레임워크가 마련된 국가이고요. 2023년 6월에 지난 얼마 몇 개월 전에 자금결제법이 개정되면서 스테이블코인이 전자결제 수단으로 정의가 됐고요. 이걸 계기로 해서 일본 시중은행이나 일정 요건을 갖춘 일본의 신탁회사들이 법정통화랑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을 시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본 현지에서의 분위기는 기업 간의 어떤 결제에 스테이블코인이 우선적으로 활용이 될 걸로 예상을 하면서 상당히 이 시장에 열리는 부분을 기대를 하고 있고, 스테이블코인 발행하는 거, 그다음에 스테이블코인 발행 결제 서비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장 점유율을 잡으려고 이제 기업들이 좀 준비를 하고 있고. 일본 내에서 기업 간의 P2P 결제 시장은 1,000조엔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개인 간 거래의 시장이 한 3배 정도 된다고 하고요. 그래서 지금 많은 MUFG나 그다음에 SBI나 저희가 알 만한 대부분의 일본의 금융기관들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스테이블코인이 이제 기존에는 민간들이 발행을 했고 그리고 이제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도 있었고 이랬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시장에서 신뢰를 좀 받지 못했는데 금융기관이 들어오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그 피아트머니를 이제 에셋으로 보유를 해야 되고요. 그 보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계속 이제 공시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스테이블코인을 백킹을 해주는 자산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신뢰가 형성된 상황에서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될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은 그만큼 신뢰를 받게 된 스테이블코인이 좀더 거래가 많이 될수 있을 것 같고요. 스테이블코인이 시장에 성장을 하면은 은행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테이블코인으로 직접 뭔가 결제할 수 있는 부분이 늘어나거나 하게 되면은 어쩌면 은행의 계좌를 대체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은행의 계좌를 굳이
굳이 개설할 필요가 없어지고, 예를 들면 우리가 입사를 하면은 급여 계좌를 개설을 하잖아요. 급여 계좌를 개설하지 않고 그냥 월렛을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그냥 월렛 주소를 알려줄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급여를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환전 이런 것도 지금은 은행만 할수 있잖아요. 은행만이 가진 독점적인 비즈니스인데, 예를 들면 엔화 스테이블코인, 그 다음에 뭐 원화 스테이블코인, 달러 이렇게 나오면은 그냥 스테이블코인과 스왑을 해버리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은행들이 환전을 통해서 얻을 수 있었던 부분도 지금 나눠 갖게 됩니다. 그리고 대출 예금도 부분적으로는 이제 그 시장을 나눠 가지고 같고요. 예금 같은 경우에 굉장히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이게 스테이킹 쪽하고 얼마나 나눠 갖게 될지는 확실하진 않지만, 예를 들어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시장의 신뢰를 얻었기 때문에 이더리움 같은 스테이킹 부분들이 예금의 은행 예금의 일부 수요를 대체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스테이킹 일드는 지금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낮게는 3%에서 높게는 한 10%대까지 이렇게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상자산 거래소가 받게 되는 영향 관련해서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 개인 지갑에 크립토 자산을 보유하고자 하는 쪽으로 트렌드가 바뀔 것 같고요. 그러면 현재는 많은 사람들이 그냥 거래소에다가 계좌를 개설해 놓고 그거를 그냥 자기 어떤 보관용, 또 그거를 뭐 주고받는 용 이렇게 쓰고 있었던 것이 이제 개인 지갑을 직접 보유하는 형태로 늘어나게 될것 같고요. 그게 앱 안으로 들어오든 또 다른 어떤 그냥 별도의 월렛에서 갔든 개인 지갑으로 늘어나는 형태는 진행이 될것 같고,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거는 체인얼리시스에서 이제 그 오고 가는 자금 추적을 했을 때 지금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그 크립토 자산이 어디에서 나왔냐, 그리고 파란색은 어디로 갔느냐, 이제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이게 왔다 갔다 많이 이루어질 거잖아요. 익스체인지에서도 그렇고 디파이에서도 그렇고. 그러면 원래 정상적이라면 이두 개는 비슷해야 돼요. 돈이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왔다 갔다 할 때. 근데 이게 특정하게 어느 쪽에서 어느 쪽으로 돈이 확 가게 되면 차이가 발생을 할 텐데, 거래소 쪽에서 데스티네이션 쪽이 지금 네모만큼 숫자가 작습니다. 그만큼이 퍼스널 월렛으로 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거래소에다가 대충 돈을 이렇게 입금을 하고 이렇게 했던 그냥 가지고 있었던 수요들의 적지 않은 부분이 퍼스널 월렛으로 이동을 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액티브 퍼스널 월렛의 숫자는 이제 3억 개좀 넘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그 글로벌 전 세계 인구를 보면은 78억 명, 78억 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지갑 수는 이제 이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액티브하게 운영되고 있는 이제 가상자산 거래소의 숫자, 이거는 2022년 1월에 한 700개 정도에서 지금은 한 600개 정도로, 네, 이렇게 한20% 정도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가상자산 거래소의 어떤 어려움들이 좀 진행이 될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온체인 시장 자체에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 늘어나고 금융기관들이 여기에 들어온다는 점, 그리고 모바일 안에 들어오면서 개인들도 이 시장에 좀더 접근하기 좋았던 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좋은 영향을 줄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한 1, 2년 내에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 본격화되면서 온체인 시장 유동성을 좀 높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지금 스테이블 코인이 이자를 위카에서는 금지를 하고 있는데요. 이자 지급을 못 주게 되어 있는데, 그 디파이는 어떻게 되냐 이런 것도 걱정을 하고 있고. 근데 디파이를 통한 스테이블 코인 이자 지급도 금지가 될 가능성도 있을 수 있겠죠. 이거는 지금 알수 없지만. 근데 어쨌든 이게 그럼 스테이블 코인을 갖고 있는데 이자 지급은 안 된다? 네, 그러면은 이거는 우리가 달러를 갖고 있는데 달러는 이자가 안 나온다?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그냥 보유하려고 갖고 있기보다는 무언가 안전자산을 살것 같고, 그것이 미 국채를 토큰화시드 트레저리 같은 쪽으로의 자금 유입을 야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뿐만이 아니라 풍부해진 유동성이 네이티브 토큰을 포함한 크립토 자산의 전반적인 자산 가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트레저리 토큰하이즈드처럼 리얼월드 에셋을 토큰하이즈한 시장이, 네, 왼쪽 그림처럼 2023년 9월 말 기준으로 24억 달러 정도 되고요. 한 3조 원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올해 들어서 거의, 네, 두 배 이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이제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도 또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크립토 자산을 가지고 무언가를 투자한다고 했을 때도 이것이 실물과 연계되는 형태로 가는 것들에 대한 사람들의 수요가 현재 상당히 강하다, 네, 이렇게도 해석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부분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